날씨 좋은 토요일 대구의 한 문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많은 아이들로 강당에 북적북적한데요. 무슨 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일까요? 춤 배우러 왔어요. 전도를 배우러 왔어요. 토요문화학교에 도예 배우러 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여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토요문화학교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청년들을 예술 강사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배출되는 문화예술계 전공자 수는 약 7만여 명. 그중 전공을 살린 취업자는 약 3만 3천여 명으로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인데요. 그들에게 토요문화학교의 일자리는 큰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전공을 하신 분들에게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조형미술과에 재학 중인 은호 씨. 은호 씨는 토요문화학교의 보조예술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저 같은 학생들이 다른 데서 알바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더 활성화되면 아마 학생들도 더 취업적으로도 아마 도움이 되겠죠. 졸업 후 현장 경험을 살려서 예술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어떻게요? 재밌었어요. 일단은 뭐 인증받으신 분이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배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예술 강사는 5,155명, 지난해에 비해서 약 300명가량 확대됐는데요. 이처럼 정부에선 기존 문화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13일 정부의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2014 업무보고회의가 열렸습니다. 통화고등학교 예술대학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창직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분야의 창업과 창작 지원을 강화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현장 중심형 문화 인턴십을 확대하는 등 현장 경험이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문화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창조 경제의 핵심인 창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청년을 만나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트레이닝 센터 같은 이곳, 그런데 다들 운동을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 누구보다 진지한 얼굴이 인상적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슬레틱 네스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신대용이라고 합니다. 약 8년간 선수 생활을 했던 대용 씨. 대용 씨는 훈련 중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됐는데요. 원래 하던 거를 이제 못하게 되니까 이제 걱정도 많이 했고 막상 이제 운동을 못하게 됐는데 이제 준비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게 이제 제일 막막했던 부분이고. 선수 생활이 끝났다는 막막함과 운동이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당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은퇴선수 전직 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원금과 교육을 통해서 재활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방향 설정이나 이런 쪽이 되어 있지 않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 관련해서 저희가 취업 진로 상담과 구직 서류 면접 이런 변화 관리 쪽으로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활치료센터를 창업해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대용 씨. 많은 운동 선수들이 대용 씨를 찾는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훈련하는 거 있어서 좀 많이 공감대가 형성된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도 좋으신 것 같고요. 할 때 선수들이 막 힘들거나 그럴 때 더 같은 마음으로 약간 더 응원도 해주시고 더 힘내라고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센터를 찾는 선수들처럼 운동선수로 활동했던 대용 씨. 대용 씨는 선수 경험을 살려 부상당한 후배 선수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꽤 많은 돈을 지원받고 아주 교육비 부담이 상당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부담도 덜고 정말 좋은 교육도 듣고 아주 프로그램이 아주 좋았죠. 재활치료 외에도 틈틈이 선수들의 경기 영상이나 운동 영상을 체크하는데요. 관리가 안 되니까. 특히 팩토리스 마이너 같은 게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이게 맨날 관리해줘요. 연결이 돼 있는데 트레이닝을 항상 근육을 하나하나씩만 하니까 애들이 기량 향상에 도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쓰는 방법을 연습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항상 하나씩 이제 따로 있는 것처럼 하니까 이게 잘 되지가 않지. 많이 하시네요, 네. 해야지 살아남아요. 안 그러면 못 살아남아. 갑자기 센터를 나서는 대용 씨.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놀이동산 가는 길이에요. 놀이동산은 따라오시면 합니다. 셋. 어딜 가나 했더니 놀이동산에 위치한 빙상장인데요. 넷. 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 이제 트레이닝 시키러 왔어요. 잘 잡고 있어. 선생님, 발 대지 말고. 아까 대지 마. 살 잡아. 발로 딱 잡는 거야, 발로. 잡아. 대원이 상체 세워. 재활센터를 열고 넓은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재활치료 덕분에 영화 촬영 현장, 지상 훈련장 등 다양한 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준비하고 이제 계속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고 그러니까 좀 보람 있죠, 많이. 은퇴 선수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용 씨의 새로운 삶도 활력 넘칩니다. 집중해. 아이고, 넘어질 거야? 지금 후배들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따라오려고 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 선수 전직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추천을 해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만들어 나가다 보면 네. 저희 이제 체육 쪽 이제 출신 후배들이 좀 더 앞으로 뭔가 더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 일자리 창출에 발벗고 나선 2014년 앞으로 사회 곳곳에서 날개를 펼칠 문화예술 청년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 안녕.